치과위 생사 제5회 기출유형문제 1교시 53번 문제입니다. 혈중에 칼슘 농도를 상승하고 골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한 호르몬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파라토르몬, 에피네프린, 코르티졸, 알도스테론, 인슐린 이렇게 있는데요. 정답은 1번 칼슘은 파라토르몬이라고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 상승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고 3번에 코르티졸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에 관계하는 호르몬입니다. 4번에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 이 부분에 관여하는 호르몬이고 5번의 인슐린은 알고 계시듯이 당뇨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데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5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